좀 어렵네요. 이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왼쪽에 여성분 머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하시니까 약간 사모님 머리? 오른쪽은 이 옆머리를 우리는 투블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머리 했었고 근데 투블럭은 영어니까 두 단계 머리? 막 투블럭 머리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여성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막 간단한 올백머리?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남자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블럭 이런 걸로 보이는데 저거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야 될지는 정말 감도 안 오네요. 정답은 칭단발 머리와 구름형 머리였습니다. 북에서는 이발소를 리발소라고 하고 여자들이 머리하러 가는 곳을 미용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발소의 사용이 많이 줄었죠. 최근에는 남녀 구분 없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북의 리발소 미용원에 가면 이렇게 머리 모양이 소개된 안내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름이 많은데요. 파도가 치는 모양 같다 해서 파도형, 기러기가 나는 모양 같다 해서 기러기형, 넓은 잎사귀 모양 같다 해서 넓은 잎형이라고 부르는 머리 모양이 있습니다. 층 단발머리는 정답을 듣고 나니까 이제 층이 좀 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봐도 사실 구름처럼은 안 보이는데 굳이 구름과 머리를 연결 짓자면은 이렇게 파마를 하면은 사람 머리가 꼬불꼬불꼬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늘의 뭉게구름 같다고 봐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파마를 한 머리라서 이제 구름처럼 떠보인다고 해서 구름형 머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